아빠, 아빠. 나 무슨 개장실인데. 온갖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무허가 건물 구석구석에서. 박소연이가 그동안 구조라고 해서 데려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럼 그 애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. 안락사를 했으면 좋겠다. 데리고 나가서. 입양 가는 것처럼 해서. 참 연기 잘하시는 분. 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분. 20년 동물운동 하는 기간 동안 제 안위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. 제 사익을 위해서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.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굶주린 동물들에 한해서 구출을 했고요. 주민들이 원하실 경우에 다시 돌려드리고. 엄청 홍보했죠. 걔네들 갖고 그 고양이 세 마리 갖고 그래갖고 뭐 연예인들도 뭐 봉사하러 오고 4천만 원 수준이었던 후원금이 8천만 원. 대표만 2차 전화를 해서 안락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거기는 영종도 고양이 끼어 있었던 거죠. 제가 안락사 진행했어요. 직접 주의사랑 제가 같이 진행했어요. 뭐 눈물. 그다음에 코 입술에 진물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왜 안락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근데 혹시 저희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고요. 건강하고 그 신화성을 가진 녀석들은 저희가 해외 단체와 지금 입양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양을 갈 수 있을 거고요. 엄청 싸우는 거에 대해 진정이 없잖아요. 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안락사된 거야. 건강하지 않은 애들까지 하면은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죠. 아픈 애들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. 제가 지금 물러날 수 없는 것은요. 제가 자리를 열연해서가 아니에요. 케어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. 부조의 여왕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건 아니거든요. 그거는 돈 때문이라고 봐요. 제 모든 것을 동물들을 위해 바쳐왔습니다.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. 이건 안락사가 아닌 거죠. 학살입니다. 학살.